CSIS 실전 결과 폭로, KF-21 기술력이 넘사벽, KF-21 전투기 개발 축하, 한국 6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에 성공.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은 동체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로 최대 속도는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 무장 탑재량은 7.7톤에 달한다. KF-21은 국에 도입된 외산 전투기들과 달리 국산 전투기로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고 국산 무장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진화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장점이다. 세계시장에서 주목받는 T-50, FA-51 성공은 자연스럽게 KF-21로 이어질 수 있다. KF-21이 전력화될 시점에 경쟁 기종들의 단종도 예상된다. 향후 KF-21이 우리 공군에 전력화 후 운용되면 수출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FA-50을 포함한 T-50 계열 항공기를 운용 중인 해외 국가들이 KF-21의 수출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KF-21은 5세대 플랫폼에 버금가는 최신의 전투기다. 성능 개량 및 유무인 복합 현대 적용을 통해 6세대 미래 비행체로의 능력 확장이 가능하다. KAI 관계자는 FA-50의 대륙별, 고객별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향후 KF-21 보람의 안정적 수출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3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 및 첨단 국방산업전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 및 첨단 국방산업전은 방위사업청과 대전시가 주최하며 병년으로 개최되는 국내 대표 방산 전시회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KF-21 및 무인전투기, 다목적 무인기 편대로 구성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AAV, 어드밴스드 에어비이클 등 미래 항공전력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초소형 SAR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2호 등 KAI의 우주 분야 주력 모델도 전시됐다. 특히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가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5월 KAI는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3에서 KF-21을 활용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와 기술 실증을 위한 다목적 무인기 및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의 다목적 무인기는 적 방공망 기만, 감시정찰 및 전자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항공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AI는 2025년까지 다목적 무인기 플랫폼을 개발하고 향후 FA-50과 통합하여 AI 기반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KAI는 헬기에 탑재 가능한 캐니스터형 무인기를 개발해 수리용과 소형 무장헬기 LAH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한편 KAI는 지난 1월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 에어모빌리티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요소 기술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KAI는 미래형 항공기체 AAV의 핵심 기술인 전기분산 추진 시스템, 프로로터 최적 형상 설계를 선행 연구 중이며 내년까지 축소기 시범 비행을 통해 비행 제어 로직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KAI 관계자는 본 전시회를 통해 미래 전장 개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전장의 핵심인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와 AAV, 독자 모델 개발에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 항공전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 글로벌 무기체계 동향. 우크라이나 전쟁과 야간 투시경.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은 세계 각국의 무기체계들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검증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배낭에 넣고 다니며 장갑차를 관통 파괴할 수 있는 미국제 스위치 블레이드 600이나 미국 리퍼와 함께 무인 공격기의 대표 선수가 된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
제블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견 이러한 전투기와 미사일, 무인공격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승패를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야간투시경 MVG, 라이트 비전 고글즈이다. 야간투시경 하면 특수부대원들이 헬멧에 장착하고 작전을 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야간투시경은 말 그대로 한밤중 또는 동굴처럼 빛이 안 들어오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특수부대원들이 은밀히 작전하기 위해 필요한 워리어 플랫폼의 필수 장비다. 실제로 야간투시경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길래 게임체인저급이란 말이 나온 것일까?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러시아의 전차 부대였다고 한다. 실제로 전차들이 독일의 전격전, 블리츠크리그처럼 대규모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밀고 들어가면 단기간에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은 빗나갔다. 러시아 전차, 장갑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맥을 못 추고 말았다.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쟁 초반부터 밤만 되면 어둠을 활용해 매복 공격을 펼쳤던 것이다. 영상 증폭관이 장착된 최신 야간 투시경을 보급받아 밤마다 정찰, 매복 작전을 펼치면서 러시아 전차와 병력 위치를 파악하고 대전차 미사일로 근접해 파괴하면서 러시아군의 사기는 급속도로 땅에 떨어졌다. 러시아군은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사냥을 당하는 꼴이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야간 투시경 숫자를 보면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러시아 병사들의 경우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지 않은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2014년부터 첨단 야간 투시경을 보급받았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으로부터 보급받은 최신형 야간 투시경을 보유하고 있다. 야간 투시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사들이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할 것을 우려해 모스크바 인근의 공장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다. 8월 초 모스크바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의 공업도시 세르기예프 포사트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됐다. 이 지역에서는 폭발이 이어졌고 도시 상공에 검은 버섯 구름이 관측되었다고 한다. 서방 전문가들은 폭발이 일어난 공장이 야간 투시경이나 조준경과 같은 군사시야 장비의 주된 생산지였다고 보고 있다. 야간 투시 장비는 베트남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하게 일선 부대에 보급된 것은 2000년 이후다. 야시경의 핵심은 영상 증폭관, 이미지 인텐시파이어 이라는 것이다. 어두운 밤이나 동굴, 지하 이런 곳에서 물체에 반사되는 아주 작은 빛을 증폭시켜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정도의 나라들이고 이들 국가는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야시경은 렌즈 숫자가 1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로 나뉜다. 렌즈가 하나인 단안식 야시경은 가볍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야 반경이나 투시 능력이 떨어진다. 렌즈 숫자가 많으면 식별 능력은 높아지지만 무게가 나가 전투에 불리하다. 야간 투시경도 전투기처럼 2세대, 3세대로 세대가 나뉜다. 얼마나 더 잘 보이냐, 선명도가 뛰어나냐에 따라 세대가 구분된다. 현재는 4세대 기술이 현대전에 가장 적합한 첨단 기술로 알려졌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아프간 반군은 미군이 사용하던 3세대급의 야간 투시경을 입수하는 바람에 이미 3세대급 야시장비 기술은 미국의 적성 국가들에게 노출된 상태여서 전장에서 비교 우위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4세대 영상 증폭과는 몇 가지 직징이 있다. 예컨대 선명도와 해상도가 기존 3세대 대비 50% 정도 더 높아졌다고 한다. 두 번째는 초고속 자동 차단 기능.
캄캄한 곳에서 불꽃이나 섬광이 일어나면 눈에 잔상이 남으면서 여초간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실명 상태가 된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시야 가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4세대 장비에선 이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야간 작전 시 적과 교전을 하거나 폭발을 위한 섬광이 발생해도 즉시 초점을 맞춰 공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게다가 4세대 야시경은 수명 주기에서 3세대에 비해 압도적 진보를 가져왔다. 야시경은 송호품이다 보니 몇 년 사용하면 성명도도 떨어진다. 그런데 4세대 야시경은 1만 시간 정도 수명 주기를 갖고 있어 10에서 1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원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AA 배터리를 장착하는데 한계를 장착.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야간 투시경의 위력이 알려지면서 폴란드와 스웨덴, 핀란드 등 러시아 주변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앞다퉈 야간 투시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독일과 벨기에 육군은 3만여 대의 야간 투시경을 도입한 데 이어 4만여 대의 양한 야간 투시경을 더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로리나스 카스이우스나스 리투아니아 의회 국방위원회 위장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벌이는 전쟁을 위해 야간 투시경이 필수적 이라며 우크라이나전은 야간 투시경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학습시켰다 고 했다. 프랑스 포토니스 사의 경우 첨단 4세대 야간 투시경을 내세워 유럽 기반으로 판매를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가볍고 작으면서 선명도가 대폭 개선된 포토니스사의 야간 투시경이 전 세계 육군의 주목을 받고 있다. 포토니스의 4세대 양안식 야시경은 16mm 영상 증폭관이 탑재됐고 무게가 400g 이하로 가벼워 전투 효율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단안식 야간 투시경보다 DRI, 즉 탐지, 디텍션, 인식, 레커그니션,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 능력이 50% 이상 향상됐다. 초고속 자동차단 기능을 통해 폭발 등 갑작스러운 빛의 변화에도 시야 가림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전장에서 적이 총기를 발사하는 것을 가상의 플래시를 번쩍였음에도 눈에 시야 가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4세대 영상 증폭관은 1만 시간 이상의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어 길게는 약 11년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경쟁 상대인 미국 회사 L3 해리스와 엘빗 USA가 만든 렌즈 4개짜리가 야간 투시경은 성능도 우수하다. 시야각도 넓고 투시 능력도 뛰어나 대테러, 특수작전 부대가 사용한다. 그러나 장비 하나에 1kg이 넘어 헬멧에 장착하기가 무겁고 고가여서 대량 보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투시경은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휴대가 무거우면 병사들의 기동에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산 방산 제품은 미국 정부의 정보기술협정 ITA이나 미국산 우선구매법 바이 아메리칸 액트에 막혀 수입이 까다로운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국군이 도입을 시도하는 야간 투시경은 하이테크 장비다. 때문에 기술 통제가 심한 미국은 우리군이 원하는 야간 투시경 장비의 공급을 꺼리고 있다. 1991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 당시 사막의 폭풍, 데저트 스톰 작전을 펼칠 때 한국군은 야시경 장비 수출을 요청했지만 미군 우선 제공 원칙에 의해 수출을 거부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4세대 야간 투시경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경우 열병식에 등장하는 군인들의 개인 전투장 고류도 서방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카키색 민무늬 전투복에 AK 소총을 사용하고 일부 특수전 부대만 위장복을 입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간 투시경과 조준경, 방탄복, 위장무늬 전투복 등을 갖춘 병력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도 포토니스의 최신형 16mm 양안식 야간 투시경 4만 대를 NEC, 일본 전기를 통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도 최근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신 야간 투시경 보급의 속도를 내고 있다.
워리어 플랫폼은 2040년까지 전투 장비와 장구, 피복 등 병사들의 개인 전투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반 보병 부대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포토니스가 개발한 18mm 영상 증폭관이 탑재된 단안식 야간 투시경 5만여 대가 보급됐다. 해외 영상 증폭관을 들여와 국내 업체 이오시스템에서 조립 생산에 판매한 이 장비는 무게가 280g으로 가벼운 게 장점이지만 각이 12도에 불과하고 헬멧에 부착한 채 총기를 조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8년부터 육군 특전사와 707특임여단, 군사경찰특임대대 등 대테러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사안식 야간투시경 900여 대가 보급됐다. 미국이 최초로 개발한 이 사안식 야간투시경은 착용시 시야각이 좌우 90도까지 넓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무게가 800g에 달해 전투 현장이나 대테러 임무 수행 시 신속한 기동에 방해가 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이 사안식 투시경은 가격이 비싸 대량 보급이 쉽지 않았다.